핵발전소에 대한 불안의 근원은 정부와 한수원이 하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수원은 그동안 많은 일을 숨기고 때로는 속여왔습니다. 이번 방사성 기체 폐기물 분석 오류건에서도 한수원은 국회 보고 자료를 거짓으로 꾸몄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18일 국회 오영식 의원실은 문제의 8월 2일에 통제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한수원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한수원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8월 2일 방사성 기체 폐기물을 배출했고 3일 뒤인 8월 5일 뒤늦게 방사능 농도를 재분석했다고 돼 있습니다. 또 6일 뒤인 8월 11일 재분석한 측정값을 한수원 전산 시스템에 입력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별도로 입수한 한수원 내부 문서를 통해 적어도 8월 19일까지는 방사능 농도 재분석 값이 입력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수원 측에 한수원 전산 시스템에 자세한 로그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제서야 한수원 측은 재분석한 측정값을 국회가 자료를 요청한 이후인 8월 20일 입력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요구하는 자료가 굉장히 좀 이제 많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 사실 그 업무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빨리 달라 많이 이제 재촉을 했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혼돈을 한 겁니다. 8월 담당자의 단순한 착각이었다는 게 한수원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영광 6호기의 기체 폐기물 배출은 딱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3명의 데이터 입력과 결제는 20일, 22일, 25일, 3일 동안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산 로그 기록에도 20일 날 작업한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자료를 요청하자 11일 날 입력을 했다고 허위로 보고를 했습니다. 담당자 3명이 모두 입력 시점을 11일로 착각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업무 처리를 빨리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국회 보고를 허위로 꾸몄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8월 6일자 또 다른 한수원 내부 문서입니다. 8월 2일 사고를 경락건물 배기를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 과정에서 업무 미숙에 따른 분석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에 들어가자 한수원 측은 분석 오류로 판단한 것은 담당자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둘러댑니다. 8월 2일 날 그 기체 폐기물 배출이 테스트 오류가 난 거잖아요. 어떤 오류? 테스트. 그거는 아닌데요. 왜? 테스트 오류라는 거는 네.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테스트 오류는 아니고 분석 오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분석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아니, 그렇지 않죠. 여기, 분석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미 저희 한수원에서 정확하게 이제 규정을 하신 건데. 그냥 담당 차장은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문서는 팀장 결재까지 받은 공문서입니다. 팀장 사인을 했는데, 팀장은 일단은 차장이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어느 팀장이 아이고 하지 마라고 하겠습니까? 한수원은 또 법이 정해놓은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시료 분석을 담당한 방사선 관리 용역 업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까지 요구했습니다. 한수원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첫 번째 먼저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이고 지금도 그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뭐 한수원이 사실을 그냥 은폐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일은 왕왕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뭐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번 방사성 기체 폐기물 무단 배출은 8월 2일에 일어났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배출 허가서 승인은
무려 23일 뒤인 8월 25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길어도 일주일이면 끝나는 통상적인 기체 배출 행정 처리 과정이 23일이나 걸린 이유도 한수원 측이 투명하게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